런앤런 오늘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런앤런에는 이제 모든 코너에 공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하는 강의 말고는 대부분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인데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공부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해요. 왜? 내가 가지지 않은 종목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연계된 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목을 분석하면서 그 이후에 투자 힌트를 찾을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순환매 시장, 그러니까 종목의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졌다가 다른 곳으로 또훅 들어갔다가 훅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큰 이런 순환매 시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선택, 그리고 치고 빠지는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엄청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될순 없죠, 그죠?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고, 매일매일 분석하시고, 어떤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분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네.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지수가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겠죠? 런앤런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곁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지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전략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일단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밸류 격차가 조금 커졌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또 급락하니까 이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밸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중에서 어디가 가격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코스피 시장에 확실히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하면 뭐가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번 주에 시장이 꺾이니까 낙폭과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격. 그 종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가격보다 위치죠, 위치.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서 밸류 부담이 있느냐. 위치가 낮아서 가격 매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상승장이면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장에 핫한 종목 고가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수익 날 거예요. 상승장이면.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장이 아니에요. 하락장으로 보일 정도로 좋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위치를 꼭 보셔야 돼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은 고점 매수를 겁없이 덥석덥석 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세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그런 매매법이 괜찮아요. 달리는 발에 올라타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추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잘못 물리잖아요. 언제 빠져나올지 몰라요. 정말 재수 없으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고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뭐가 있는지, 가치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보셔야죠. 무조건 큰 수익을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자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항상 보수적으로 하세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절대 잊지 마세요. 분할 매매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내가 2차로 살려고 했는데 1차만 샀는데 급등했어. 아쉽잖아요. 더 많이 살 걸. 그죠? 하지만 할수 없어요. 대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추매를 할수 있는 자금도 모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지금은 매수하지 마세요. 두 분할, 세 분할, 네 분할 나눠서 매매하세요. 변동성이 크고 하방이 약한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섹터인데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세 가지가 다 가격 매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화학주. LG화학 말씀드렸죠? LG화학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아마 다음 주에도 뭐 당장 추가 상승을 쫙 보인다는 건 아닌데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화학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화학주들이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됩니다.
정유주들도 요즘에 보시면 네, 반등을 보여줘요. 그래서 화학주, 또 중국 경기에 민감한 게 화학주인데 중국 경기가 이전보다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학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 유통주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유통주가 더 힘들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밸류 매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유통주 대부분들은 온라인화에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둔화된다고 예전처럼 무조건 실적 꺾인다? 그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출이 둔화돼도 온라인에서 선방해주는 이런 모습들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몰에 대한 구축을 많이 했죠. 이베이까지 품에 안으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 이어서 2위 사업자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주들이 지금 대부분 온라인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코로나, 뭐 악재는 앞쪽입니다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만큼 기업은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섹터는 제약주입니다. 제약주는 진짜 답답하죠. 작년에 제약주 너무 힘들었어요. 오미크론이 뭐 경증 별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후수수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적인 부담은 없어졌어요. 위치가, 좋은 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제약주의 하방이 다른 섹터보다는 강할 수 있어요. 당장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조금씩 유입시킬 수는 있다라고 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또 행사가 예정되어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제약사, 바이오사가 뭔지 요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개선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 크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반등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주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기운 내시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런앤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좀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많은 교육자료, 제 많은 교육자료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홀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황, 종목, 교육 네, 많은 자료 함께 가져가시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 밀리지 않는 굳건한 개인 투자자들로 성장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